당신의 온천은 어떤 사람만 오는지 정해라. 뭐 예를 들어 그냥 평범한 온수 온천이라면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만 오겠고 독극물 온천이라면 죽을 사람만 오겠죠. 그쵸?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자기 주위를 채운다고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비유인데 제가 만약에 독서실을 다녀요. 뭐 공부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 저는 이제 저처럼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을 채우겠죠. 너무나도 당연히도. 근데 반대로 제가 뭐 사창가, 홍등가, 술집거리, 좀 음란한 업무가 모여 있는 거리 그런 데를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성병에 미친 사람들 만나고 성에 미친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를 채우겠죠. 자신의 모습과 자신 주위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똑같아요.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는 말이고. 이걸 다르게 만들기가 더 힘든 것 같다. 자신의 모습과 자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나름대로 이성과도 잘 어울리고, 과 행사도 잘 참여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간 그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분명 내가 원하긴 했지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뭐 배경에 문제가 있던, 내 자체 인간에 문제가 있던,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에선 놀지도 않고, 이성에게 관심도 없는 친구들이 점점 제 주위에 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들을 원치 않아. 왜 이런 사람만 내 주위에 모이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되게 나중에. 나도 그들이랑 똑같았구나. 비록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았다고 말해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그렇게 똑같이 된 거죠. 반대로 저와 정반대로 대학에서 잘 노는 친구들을 봤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잘 노는 친구들 주변엔 잘 노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똑같이 만나면서 잘 놀고 지내잖아요.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논리 하나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논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 자기 주위의 모습이 자기고, 자기의 모습이 자기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건 너무 똑같아.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예시는 만들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성형하는 친구 주위에는 성형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결창 주변엔 별창들만 있을 것이고, 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주변엔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언더아머 문신 있는 사람들 주변엔 언더아머 문신 사람들이 있고, 노출증 환자 주변엔 노출증 환자들이 있고, 현자 주변엔 현자들만 있겠죠? 뭐 나도 가방끈이 짧아서 정확히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막그 당시 막 사창가 유흥업소 이런 데서 놀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언더아머 문신남이 공무원 여친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신 성형에 가슴 성형 수술까지 한 성괴 여자가 봉사활동 다닌 남자를 만날까요? 이건 사실 그냥 제가 만든 저만의 논리일 뿐이라 이게 해당 안 되는 세상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이런 저의 논리로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온천이 있고 그 온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비슷한 사람들이 그 온천에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헬스 트레이너라면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겠죠. 공무원은 공무원을 만나겠죠. SNS 찝쩍거리는 찐따들은 SNS 찝쩍거리는 찐따들을 만나겠죠.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 왜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지라고 말하겠지.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면서. 제 온천은 정말 평범한 실온 정도의 온천이에요. 그래서 제 온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처럼 별로 튀지도 않고 그냥 고요하고 침착한 걸 즐기는 평범한 시민이죠. 뭐 이성과 엄청 잘 놀지도 않고 어디서 끼를 부리면서 막 연예인 활동을 하지도 않고 SNS에다가 뭐 어그로 끌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고 고요하고 침착한 사람들이 제 온천에 항상 있어요.
반면 제 아는 사람 중에선 10살 연상의 건달 양아치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온천은 양팔에 문신 있는 건달 양아치들만 오겠죠. 자신의 온천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바꾸게 할수 없어요. 이게 제가 요즘 생각한 자신만의 온천의 이야기예요. 자신이 무엇을 담는 그릇이냐에 따라서 뭐 황금을 담는 그릇일 수도 있고 막 피에 찌든 역병만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의 옛날 사람들 중에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당신이 집이라면, 당신이 하우스야, 홈이야. 그러면은 그냥 멀쩡한 소시민들, 멀쩡한 사람들만 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마약에 쩔은 노숙자들만 오게 할 것이냐. 이걸 조금 변형해서 만든 제 속담이 있어요. 당신이 화장실이라면, 뭐 백화점 5층 화장실 이런 데서 되게 고급스럽고 멋진 화장실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창가에 있는 상가 화장실로 아주 피와 똥에 범벅이 된 화장실로 살 것이냐.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내가 하면서 사는데, 사실 요즘 현대사회 윤리관이 옛날이랑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착하고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자기가 조금 죽을 위기에 처하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학대당하더라도, 마약에 쩔은 노숙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분명히 있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이제. 나 때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평범하고 착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을 보면 학대당하더라도 마약질 좀 하는 재밌는 사람을 만나는 게더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뭐 그게 이 일에 좋고 나쁨, 옳고 틀림? 뭐 없죠. 그냥 대중들의 흐름이 그렇다는 걸. 옛날에 그 잠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쁜 남자가 여성들의 우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나쁜 행동, 나쁜 언행, 시크함? 어떤 남성으로서의 은근한 폭력성? 이런 게 여자를 분명 흔드는 경우도 분명 있겠죠. 근데, 그냥 이런 흐름 같아. 아무리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좀 때리고 욕할지언정 자극을 주는 남자들이 더 환영받는 세상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뭐 이러나 저러나 저는 결국 영원히 제 온천을 평범한 정상인만 오게 할 거예요. 학대를 즐기거나 뭐 범죄자를 좋아하거나 SNS 노출증, 찝쩍거림이 없는 정상인만 내 온천에 난 오게 할 거예요, 영원히.